한번 이거 컨텐츠 한번 해볼게요. 자, 2020 아프리카 TV BJ 대상. 또 이번에도 참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시상식은 한대요. BJ와 유저의 축제 할수 있나? 방역 문제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 참여, 올해 수상 BJ에게 응원글 남기기 12월 24일 목요일에 라이브 방송 보면서 축하하기. 이번에 시상식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네요. 그냥 시상식 준비할까? 근데 그러려면 이제 중간에 시상식 보면서 중간에 밥도 먹어야 돼. 신인상은 최근 1년 동안 정식으로 시작한 BJ 또는 총 방송 시간 1000시간 미만. 그리고 특별상, 올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컨텐츠를 진행한 BJ 유저 선정. 솔직히 내가 올해 컨텐츠를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유의미한 거는 없었던 이유가 사실 생방송을 한 컨텐츠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녹화 컨텐츠가 좀 많았었고, 그리고 그나마 그 야외 촬영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제대로 못했어. 뭐 뽑혔을 리가 없지. 최고의 컨텐츠상, 올해 뭐 핫이슈 영상 된거 하나도 없으니 뭐 이것도 뭐 있을 리가 있나. 부문별 올해 수상 BJ 이거 확인해 봤는데 나 없어요. 각 부문별 올해 수상 BJ 중에서 각 부문별 대상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총 20명 뽑아요. 이게 그각 부문별 선정으로 바뀐 이유가 원래는 BJ 대상 한명 있었잖아요. 근데 2016년에 무려 3명이 공동 수상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렇게 계속 공동수상 남발할 거면, 이거 뭐 하라냐 해가지고 결국 파트별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대상이 한명 뽑을 때는 원래 최종 종합 대상은 상금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제세공과금 떼고 받아요. 상금 1,000만 원이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 아마 상금은 이제 쪼개졌을 거예요. 투표! 일단은 11월 19일 목요일부터 투표를 시작을 했고, 신인상은 이미 발표가 됐네요. 그리고 13일 그 투표 종료, 24일 BJ 대상. 작년에 2019년에 한나님이 MC 봤었죠. 중간에 방송 정지돼가지고 그 시상식 목록에서 빠진 BJ 있었어요,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부문은 그냥 4명만 시상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일단은 신인상 볼까요? 솔직히 요즘 신인상 일단은 신입 BJ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중고 신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아프리카 TV에서 트위치로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릴카님 이후로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TV로 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 들어본 신입 BJ들이 거의 없는데요? 남자 버라이어티 감수트님, 철구님, 쿠니, 그리고 승현님, 김봉주님. 뭐, 쿠니는 보통 거의 항상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쿠니는 항상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감수트님은 원래 스포츠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될 분인데, 여기도 보통 장악을 했죠. 그리고 놀라운 건요, 철구님은 올해 방송 몇달안 했거든? 근데 여기에 올라왔어. 철구님은 올해 여름에 전역해가지고, 진짜 한 6월? 7월? 한 그쯤부터 방송 다시 했지? 그래가지고, 철구님은 한 4달 방송하고 여기 시상식 올라온 거야. 근데 그만큼 이 방송 지표에서 이게 앞선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그 지표라는 게 있어. 방송 시간, 시청자 수, 뭐, 평균 동시 접속, 뭐, 그 다음에 즐겨찾기 늘어난 숫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쨌든 그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비하고 파비 중에서만 뽑았는데, 몇년 전부터는 일비도 뽑아요. 아마 내가 알기로, 킹기훈님이 신입 BJ 때 대표 BJ 50인 들었던 적 있어요. 20인까지 들었어. 대표 BJ 20인까지 들었었는데, 킹기훈님이 신입일 때? 그때 배비를 시상식 끝나고 됐었어.
그래서 아예 몇 년 전부터는 그냥 아예 일비도 여기 대상에 포함을 시켜요. 그 모바일 게임 BJ 만만님, 원재님, 내가수영님, 창현님이 이쪽으로 갔구나. 근데 창현님은 거리노래방 컨텐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국 또 리니지로 돌렸나? 근데 이분 리니지 엄청 하는 건 알지. 그 다음에 배그 BJ 박사장님, 걸보님, 뜨뜨님, 블랙워크님, 성태님, 그리고 스포츠 일반이 이번에 따로 나뉘었어. 몰캉몰캉님, 욱하는 형님, 당구에커님, 네, 그리고 팀센 언니님, 엔터테이너, 게임과 비게임 다양한 컨텐츠. 근데 남자부예요. 게임 엔터테이너 남자부, 경민님, 정윤종님, 사페님, 깨방님, 기누나님, 그리고 이색현장 BJ, 야외방송이죠. 윽방님, 칵테미니님, 그 시원님, 유이병님, 그리고 또치아마이콜님, 게임 마스터, 에튜사님, 포켓몬 방송, 팡이우님은 모르겠고, 인피시님, 이분은 그 스타 빨무 BJ예요. 그리고 모름님, 그리고 두차푸꾸님은 그 피파, 에듀라이프 BJ. 네, 에듀라이프 BJ. 만약에 방송 지표가 엄청나게 좋으면 여기 에듀라이프에 들어가 있죠. 교양 정보 및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단테님, 망치보이님, 쌈무이님, 김원님, 낭만고양님. 근데 여기서 솔직히 에듀라이프 대상 받는 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망치보이님이 받았어요. 너무 뻔할 뻔짜의 결과야. 너무 뻔할 뻔짜 결과가 맨날 나와가지고. 네, 솔직히 나도 뭔가 투표를 하고 싶지가 않아져. 이 뭔 개소리야! 그래, 한나님이나 미지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러니까 나하고 인맥 관계가 있는 BJ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올해 투표는 참가하지 않겠어요. 남자 토크 BJ 남순이, 박현우 올해도 들어가고, 세안님, 킹기훈님, 코트님. 코트님은 방송 복귀했죠. 아프리카 TV 복귀한 케이스고, 케이님, 박현우 아직 유튜브 100만 안 됐지. 박현우 아직 100만 안 됐고, 킹기훈님 100만 넘었어요. 일단은 유튜브로 제일 성공한 사람은 여기 기훈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 시청률에서는 아마 여기 박현우가 좀 많이, 내가 보기에는 올해도 현우가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요. 버라이어티 여자부, 도아님, 다냐냥님, 랄라님, 양팡님, 지혜님 들어갔는데, 양팡님은 네,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철구님도 그렇고 양팡님도 그렇고 거의 몇 달밖에 방송을 안 했는데 이 지표에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 지금 이게 아프리카 TV BJ, 사실 아프리카 TV만 아니고 뭐 트위치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플랫폼들도 다 그래요. 각 분야별로요 특정 BJ들밖에 안 뜨는 이게 구조예요. 인터넷 방송이라는 세계가. 스포츠 중계, 석코치님, 박문성님, 소켓님, 안준보님, 이주원님, 게임 엔터테이너, 여자부, 임선빈님, 밀카님, 듀다님, 유선아님, 파인님, 먹방, 막수님, 쯔양님, 웅이님, 희밤님, 황우님. 네, 쯔양님도 여름 이후에 쉬고 있는데, 근데 쯔양님은 복귀 선언했어요. 결국은 이제 욕지도 영상들은 계속 찍어놨기 때문에 올리고 있었는데 아마 복귀하기로 했나봐. 모바일 종합 게임 BJ 율모님, 난닝구님, 용누님, 우레님, 랩데님, 여자 토크 여자부, 아효님, 박민정님, 마이미님, 이채희님, 아리샤님, 그리고 음악 댄스 갓대금님, 김시현의유님, 뽀연웅님, 신동재님, 수빈님, 그리고 종합 게임 BJ 론선생님, 타유님, 사과목님, 수탁님, 흥민님,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수찬님, 저라드님, 백크님, 김내희님, 김민규님, 이스포츠 BJ 중계진님, 누구지? 그리고 김윤아님, 이영훈님, 액션홍구님, 김태경님, 다 프로게이머들이지. 야외 토크 시조세님 이분이 그 시조세님이었구나. 김인호님, 엄삼룡님,
그 대륙남님, 덕자님, 어쨌든 이 올해 수상 BJ도 뭐 투표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저는 사실 그 뭐냐 에듀라이프 부문에서 내가 아는 분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나는 그 오늘 투표를 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제 그 방송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인터넷 그 인강 찍느라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사실 방송 쪽에 많이 집중 못하신 것도 있고 참 하나님은 내가 계속 뭐냐 내 역사 컨텐츠 방송 선배로서 응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선배니까 내가 응원하는 건데 아쉽네요. 네, 딱히 내가 올해는 내가 투표를 하고 싶은 BJ가 딱히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게 있어. 내가 박현우하고 군대 동기긴 하지만 솔직히 뭐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엮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나도 좀 뭐냐 그래 뭐 현우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그 어쨌든 내가 뭐 현우랑 전역한 다음에 그때 방송에서 한번 본 적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내가 뭐 투표를 할 명분은 딱히 없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 내가 투표를 굳이 안 해도 네 현우는 아마 팬들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BJ가 맨날 뭐 투표만 하는 그런 그럴 수는 없잖아. 사실 BJ 나 자신이 솔직히 내가 올라갔으면 내가 내 자신한테 투표를 하겠지. 어쨌든 나는 올해 시상식은 그 투표는 불참하도록 하겠어요. 네.